예, 기자님들 오늘 많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 군민들의 많은 제보를 받아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게 되었던 민생경정구소 공동소장 안진걸입니다. 예전에는 참여연대에서 20년 일했기 때문에 제가 권력형 비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전문성이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뭐 오마이티비, 서울의 소리 등 여러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로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짧게 몇 가지만 부연드리고 자세한 것은 브리핑룸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더 기자님들 질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촛불행동 구봉기 대표께서 기자회견도 간단히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나몰라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양평 게이트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되다가 발각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가 맞습니다. 그 땅이 김건희 여사 명의로 10필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부가 같이 사는 집 부부집이라 그러고 부부가 당연히 공동으로 재산으로 신고되어 있는 거 부부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김건희 일가 땅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윤석열 부부 땅이자 김건희 최은순 일가 땅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무려 우리 최재관님 들고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9필지 축구장 5-6개 크기 1만 평이 넘는 엄청난 땅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양주의 땅도 지금 공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늘 최은순 장모님 농지법 위반 후 확인됐죠? 저희가 고발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 책임자 취임식에 불렀던 그 경찰이 수사한 겁니다. 이 백안리에도 수천 평의 땅이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의 신청했습니다. 자, 여기 교평리 있습니다. 여기에 1500평의 차명부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임종수 의원님이나 강득구 의원님이 대선 전에 밝혀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명부 의혹까지 하면 땅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무서운 비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공약 노선도에도 당연히 양서면이 종점으로 돼 있습니다. 본인 공약입니다. 심지어 홍천까지 고속도로를 더 뚫겠다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본인 공약이 이렇게 자기 땅 김건희 윤석열 부부 땅으로 급변경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해명하고 이게 발각된 것에 사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거 절대 가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게 국토부 공문인데요. 작년 7월 18일에 보낸 1차 공문, 올해 1월달에 보낸 2차 공문에도 보면요. 양평군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본인들이 먼저 의견 달라고 그러고 특히 2차 공문에는 아예 강산면 병산리로 옮기는 안을 거의 일방적으로 통제하듯이 합니다. 오늘 뉴스 공장에서 공개가 됐죠. 양평군 공무원의 녹취가 공개된 담당 공무원의 녹취가 우리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뀌었는지 갑자기 이렇게 내려왔어요라고 하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바뀌었어요. 기자님도 이쯤 되면 이건 권력형 비리가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국토부의 오희룡 장관과 그 윗선이 개입한 중대한 명백한 권력형 비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론소유자 촛불행동, 민생경정연구소, 촛불행동등 많은 시민단체들,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등도 붙어서 이것은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 또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된다. 여당이 당연히 방해하겠죠. 가짜뉴스. 그러면 야사당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왔고 이 자료들은 지금 김두관 의원실에서도 이 국토부가 양평군을 일방적으로 강상면 병상리로 통지시킨 공문 오늘 이번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님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양서면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 오늘 많이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봉기 생활경영소장께서 기자회견을 간략하게 낭독하고 제가 브리핑실로 이동하겠습니다.